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의외로 식물이 아닌 생물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미역. 미역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미역과 갈조류이며 식물과 유사하지만 분류상으로는 식물이 아니라 원생 생물에 속합니다. 두 번째, 다시마. 다시마는 갈조강 다시마목에 속한 바닷말이고 홍조류와 녹조류는 식물이지만 미역과 다시마가 속한 갈조류는 식물이 아닙니다. 세 번째, 톳. 톳은 바닷말의 일종으로 갈색말 무리에 속합니다. 광합성을 하기에 식물이 포함되긴 하나 생물 분류 및 학술 정의상 식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. 이 뭐 다시마, 톳 얘네들을 먹기는 먹지만 뭐 딱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보면 식물 같은데 생물이라고 하니까 오늘 배워가네요. 몰랐던 정보를 알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의외로 식물이 아니라 생물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